There's a fire. 불같은 나날들. 피터 베이커가 썼는데요. 백악관에서 부시 전 대통령과 체니 전 부통령입니다. 오바마 이전의 대통령과 부통령이죠.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썼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침공해서 전쟁을 한 미국의 엄청난 전쟁 비용을 쓰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죠. 몇 년 동안에 랭커 원한 한입니다. 한 이라크 전쟁의 한 속에서 부시는 어떻게 그려졌나요? 포트레이드 그려졌다. 단순한 멍텅구리나 돌대가리죠. 전쟁을 해서 화학무기도 없는데 뛰어들었던 수많은 사람이 죽고 아직도 그 수렁에서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결국은 자기 안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국은 전쟁 때문에 망하는 법이죠. 미국의 미래가 너무나 어두운 미국의 부채라든지 앞으로의 경제적 전망이 너무나 어두운 책들이 요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전쟁 한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고 심지어는 데모닉 악마 같은 매니플레이터 조작적 정치인으로 전쟁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죠. 아버지가 워낙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보다 최근에는 outpouring of coverage 취재가 쏟아진 상황에서 재촉되어진 4월 달에 조지 W. 부시 대통령 박물관이 댈러스에서 열렸거든요. 그 열린 것에 의해서 촉진되어진 취재의 열풍 속에서 우리는 Heaven Treated to 몬못에게 대접되어졌다. 몬못을 만나게 되었다. W. 부시의 thinner, 훨씬 더 얇은 특징들에 를 보게 된 겁니다. 얇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통령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뭐냐면 부시가 휴머니스트, 인간주의자며 신앙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깊은 페인터였다라는 모습이에요. 그는 오해받았던 이 시대에 오해받았던 사람 그리고 인걸프하면 위험에 빠뜨렸다. 그를 위험 속에 몰고 갔던 열정들, 기독교적인 열정입니다. 부시는 자기가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다고 강한 신념을 가졌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 하나님은 좀 다른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별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최근에 이런 This Thinking 다른 생각들이 will prove no more enduring than the original perception 원래 부시에 대한 인식보다 더 오래 가지는 않겠죠. 결국은 부시에 대한 인식 돌대가리 simple idiot이든지 멍텅구리 자식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죠. 말 실수도 많이 하고 아버지 빼고는 전부 하버드 가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뭘 조작하는 밑에 사람, 체니라든지 국정을 조작했던 사람으로 여겨질 겁니다. 그게 오리지널 퍼셉션이에요. 부시 행정부에 대한 역사적인 짜증은 판단은 이제 막 take shape, 형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기에서 움직였던 자들, 체니라든지 곤돌리자 라이스 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메모즈 회고록을 쓰는데 몇 년이 걸렸고요. 대통령의 친구들 그 다음에 서버드레이츠 부하들입니다. 부하들 그 부하들이 부시 팀이 백악관에 있는 동안에는 감히 내놓을 발론티어 가지고 나오려고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제공하는데 여러 해가 걸리겠죠. 당장은 얘기 안 해도 이제 서서히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피터 베이커 씨의 아주 인상적인 새로운 책 Days of Fire는 첫 노력 중에 하나, 부시행정부의 역사를 시작하려는 노력 중에 하나, 그것이 Distinguished Work, 탁월한 작품입니다. 그 범위나 Ambition, 그 야심, 책의 야심에 있어서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은요, 바로 역사가들한테 참고적인 문헌이 되어야 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After tracing the upbringing, 교육을 tracing, 뒤따라가서 부시와 그의 부통령 딕 체니의 교육과 초기에서의 경력들이죠. 경력들을 뒤따라가면서 체니는 전문적인 정치꾼으로 시작을 했고요. 부시는 이것저것 아버지 돈으로 뭐 하다가 재수 좋게도 주지사를 했던 텍사스 주지사를 했던 대통령이죠. 그거를 트레이싱 다 밟고 나서 베이커는 크로니클 디어 타임 그들의 시간을 크로니클스 연대순으로 잘 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인 오피스 대통령직 공직에 있어서의 외교와 국내 정책을 엔컴패싱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은 몇 가지 groundbreaking, 새로운 획기적인 발표들을 하고 있고요. startling 저좀 놀랄 만한 판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진정한 virtue, 책의 특성, 좋음은 베이커가 그동안 모았던 정보 양에 놓여 있고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가 그것을 같이 모았던 방식, 그 정보를 차곡차곡 모았던 방식, 그 설명, 이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부시 시절의 자료에 대한 전문 이것저것 섞임이 아주 부드러운 나래티브 이야기 투로 컨슬레이 강화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시 자료에 대한 전문이 나래티브로 잘 강화되어진 책이죠.